뭐 그때는 내로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. 네, 네, 뭐 그 순간은 다 끝난 것 같고, 네, 올해는 또 새로운 또 시작하는 한 해니까 또 올해 또 새롭게 더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근데 뭐 지도자 하면서 항상 매 해가 첫 경험인 것 같아요. 네, 부산 온 것도 처음이고, 중간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었고, 순위가 거의 10등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요. 예, 뭐 작년에도 처음 준우승 해본 것도 처음이고, 예, 그래서 항상 그 경험이 좀 새롭기도 하고, 예, 그게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그게 다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아마 올해도 무슨 또 새로운 경험이 아마 또 쌓일 것 같아서 또 기대도 되고, 그게 아마 뭐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예, 생각합니다. 항상 뭐 선수단 그 새로 개편하고 새로 선수들을 뭐 스카우트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팀의 희생적인 선수들, 그 다음에 또 운동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또 그거에 또 부합하지 않는 선수들은 아마 뭐 또 어떻게 또 다른 팀 내보내고 뭐 그런 작업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팀에 와서 자기가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를 그 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. 올해는 뭐 그 일단은 영입을 많이 뭐 안 했고요. 작년보다는 막 영입을 많이 줄였고, 대신 당장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전력감, 뭐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서 남민준 선수라든지 뭐 그 선수 데리고 온 걸 맞고,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좀 더 넓게 봤으면 좀 어린 선수들을 많이 좀 데리고 왔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년 후, 3년 후에 또 부산 아이파크를 끌고 갈 선수들을 좀 키우려고 많은 영입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일단 임대가 끝나서 돌아갈 때부터 뭐 저희가 데리고 오려고 했었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 바람에 이제 뭐 그 부분에서 뭐 이적용 부분도 있을 거고, 뭐 서로 구단 간의 그런 관계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오래 걸린 거지. 뭐 그 안에서의 어떤 뭐 변화는 없었고요. 네, 저희는 뭐 처음부터 네, 임명 선수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자리도 다 비워놨었고요. 네, 그래서 그게 조금 시간만 오래 걸렸뿐이지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. 김철 선수는 고등학교 때 처음 봤을 때는 뭐 워낙 좀 대형 스트라이커 감이었고 좋은 선수였는데, 이제 프로 와서 보고 제가 느꼈을 때는 뭐 기량적인 면이라든지 뭐 다른 거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고, 근데 이제 와서 같이 경험해보고 해보니까 약간 이제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,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아직 좀 성숙하지 않았고요.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선수하고 좀 소통도 많이 했고, 그 다음에 또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나가서 또 노력도 많이 했고요. 그런 게 작년에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아직 좀 멀었다고 생각하고, 올해 아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. 항상 저는 뭐 K2는 뭐 어디 강팀 양팀이 없어갖고요. 그냥 올 시즌도 아마 다 우승이고 다 꼴찌고, 어느 한 팀이 뭐 우승한 팀도 없을 것 같고 어느 한 팀이 꼴찌 같은 팀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전체 다 아마 물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. 동계하는 거 봐도 천안인도 엄청 강해졌다 하고요. 뭐 안산도 마찬가지고, 작년에 그 두 팀이 그래도 하위권이었는데 그 두 팀 그렇게 좋아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뭐 1등 하고 있다가 한 게임 지면 꼴등으로 갈 수도 있고, 뭐 그런 진짜 마지막 게임까지 모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혼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. 제 스타일이 뭐 어떤 축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, 저는 뭐 제가 공격 축구를 하거나 뭐 수비 축구를 하거나 그런 게 하는데,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밸런스적으로 좀 균형 잡힌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제 철학이고, 그렇지만 작년에는 조금 저희가 실점이 좀 적었는데 그래서 공격 득점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뭐 우승 경쟁에서도 마지막에도 그게 뭐 웃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, 그래서 올해는 조금 공격적인 면에 좀 더 공을 들였고요. 선수 영입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,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공격적인에서 얼마나 더 우리가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는지, 그다음에 그걸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좀 보셨으면 좀 차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.